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인데요.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는 소송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이 앞에서 본 것처럼 공법관계의 공권이면 그러면 재판 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는 거고 사건이라면 민사법원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에서 핵심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공권인지 사건인지가 논의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먼저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공법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법이 준용되는 겁니다. 민법 741조에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권리 발생 요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 또는 노무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가 있을 때 세 번째 요건입니다. 여기 인하여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성립 요건, 다른 말로 권리 발생 요건 사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권리 발생 요건 사실 이 편의 이물지 입에 붙지 않으면 그냥 권리 성립 요건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거는 소송법적인 용어입니다.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누군가는 이득, 누군가는 손해를 입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런 권리 발생 요건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권리 주장자입니다. 보통 원고가 되겠죠. 이게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배우는 입증 책의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소송법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이게 왜 나왔는지 아는 논리 맥락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에 따라서 재판 관할이 바뀌는 겁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라면 이 청구권은 공권, 사법관계라면 사건, 그러면 소송 형태가 바뀌고 두 번째, 소송 형태에 따라서 소송 요건 중 재판 관할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런 논리 연결점, 이런 논리 맥락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는요, 민사소송을 처리했기 때문에 사건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법학자들은 사건으로 보면 안 되겠죠. 공권으로 보면 행정소송의 대상인데 특히 공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